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. 청바지를 즐겨 입던 눈이 그날이 이슬 비어는 밤길에는 우산을 들고 말 없이 걷자 하던 눈이 큰 나이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. 지금은 어딨을까 눈이 큰 나이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. 청바지를 즐겨 입던 눈이 그날이 눈 내리는 밤길에는 손을 잡고 말 없이 따라오던 눈이 그날이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. 지금은 어딨을까 눈이 큰 나이 눈이 큰 나이 코가 큰 나이 입이 큰 나이 발이 큰 나이 손이 큰 나이 통이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눈이 큰 나이라는 누구나 부르는 노래죠.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? 저는 그 감성적으로 이제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감성적인 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뭐 영화를 본다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하면 막 그 스토리에 내가 빠지고 그 음악을 또 가사를 남기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아마추어로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마다 타고난 그게 있죠. 노래를 들어도 그냥 뭐 노래인갑다 이렇게 대중가 이런 거 나와도 건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꼭 그걸 가사를 배운 사람이 있고 그죠. 영화가 나왔다면 꼭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감성적인데 저는 이제 무대에도 많이 서봤어요. 앞으로 또 무대 설 기회도 많습니다. 제가 꿈꾸는 라이브를 이제 지으면 무대에 제가 또 천장 졸민만의 또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과 토킹하면서 그런 또 무대를 한번 가져볼 생각도 있고 아직도 있는데 그동안 사실 무대도 많이 썼습니다. 근데 이제 라이브 카페에 무대를 써보면 제가 이제 딱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노래는 아는 노래, 자기가 아는 노래. 자기가 아는 노래. 자기가 아는 노래. 제가 라이브 카페 할 때, 라이브 카페 이제 직접 운영하게 됐지만 하기 전에는 업소에 많이 이제 직접 출연, 이제 월급을 받고 출연하죠. 그 당시 개런티가 제가 90년대 후반에 하고 2000년대 초반에 하고 이랬는데 뭐 70만원, 뭐 60만원, 50만원 이런 식입니다. 한 타임에 이제 한 타임 30분 타임 들어가죠. 그러면 그 집에 이제 라이브 카페 일주일에 한 번 놀고 출연을 한 25일씩 가서 50만원 받으면 그거 하루 얼마치입니까? 그래서 그죠? 예, 사실 예. 가게에서 또 노래 연습도 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여러 집을 뛰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있고 이렇습니다. 사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이제 그냥 무명 가수들이죠. 쉽게 하겠어. 지금도 그렇게 전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볼 때는 통기타 들고 뭐 가수라면서 있지만은 이게 문화 예술 대중 뭐 문화란 자체가 이게 있죠.
이게 어떤 돈과 연결된다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죠. 유명한 연예인들의 개런티가 엄청 높은 사람이 있고, 정말 막 최저임금이 뭡니까? 완전 생계 유지도 안 돼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봤죠. 그만큼 유명세와 특히 이 예술 쪽에는 사람들한테 잘한다, 못한다, 못한다. 그 다음에 또 좋다, 안 좋다. 뭐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버립니다. 이게 사람 인기 있다, 없다. 무명 가수들은 자기가 이제 무명 가수니까 유명 가수가 이름 있는 유명 가수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은 그이 뚫고 나가야 할 그게 굉장히 저 어쩌다가 뭐 TV를 통해서 뭐 한번 뭐 우리 뭐 지금은 미스트롯의 송가인처럼 사실은 그보다 음악 잘하고 그보다 노래 잘하고 그보다 이쁘고 그보다 잘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가지고 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자기의 인연이에요.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맞이할까 싶어서 뭐 트롯 성인 가요뿐만 아니라 발라드 쪽에도 통기타 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같이 이제 이렇게 아마추어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배짱은 편하죠, 사실. 막 어디 일자리 찾고 있죠. 어디 노래 한 군데 할데 없나 싶어서 밥은 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행사 가면 말입니다. 뭐 개런티가 10만 원이 20만 원, 30만 원, 50만 원 그거 가지고 이런 참그 저는 지금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있고 제가 또 하는 곳이 있지만은 제가 설정한 그 나름의 내 이제 제가 매니저죠. 제가 제 관리를 하니까 제가 설정된 금액에 해서 미치지 못하면 어떠한 부름에도 저는 안 갑니다. 사실 왜냐하면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 가수기 때문에 싸게 아무 데나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.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, 자기 스스로를.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로 한 장소에서는 뭐 저는 나름대로 그걸 지킵니다.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. 많고 적은 개념이 아니고 내 기준이에요, 그거는요. 자, 이제 이야기 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 많죠, 그죠? 네,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.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. 아, 조현민 촌장의 어떤 사람들은 제발 말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노래만 좀 하고. 제가 사실 노래만 하면 여러분 제 노래 듣겠습니까? 솔직히. 내 노래를 듣지도 않아죠. 뭐 기타 뭐 그렇게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또 뭐.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경상도만 시부린다 그러죠. 이제 말하는 거. 이걸 가지고 또 재밌다고 들은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. 어떤 사람은 또 흠집 잡아내려고 저것도 싫어요. 또 하고 또막 뭔가 하나 하려고 또 안티 좀 하려고 뭐 보는 사람 있고.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아,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촌장이 다 해준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, 저도 유명인의 대회는 안 올라갔지만은, 내 목소리를 내고 싶거든요. 왜냐하면 세상은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, 주먹을 쥐는 사람도 있고, 뒤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, 이래야 돼요. 또 반대 세력도 있고, 이래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이 노래란 게, 가장 좋은 노래는 있죠. 자기 마음 듣는.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, 여러분들이 노래를 즐기고 기타를 즐기는데, 나네 하고, 남들이 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, 그 노래는 김광석 노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, 이성철 노래 무조건 해야 되고, 자기한테 안 맞으면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, 저는 벌써 이제 저처럼 오랜 세월을 내 음악 생활을 한 사람들 보면 보여요, 그게. 아, 저 사람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지만은, 아마추어죠. 우리 다 회원이고, 이제 주변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, 내, 뭐, 같이 이제 교류하고, 같이 음악 단위를 보면, 아, 저 사람은 지금 음악을, 근 모양으로 따라가고 있다.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, 자기한테 맞추려고 한다, 억지로. 그걸 입어야지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가 싶어서, 자기는 굳이 그 기타를 안 쳐도 되는데, 그 기타를 막, 그 노래를 부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. 라이브 카페를 해도 가보면 이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요 자기 음색에는 그게 안 맞고 그 노래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손님들이 저 노래를 안 부르면 마치 자기를 유명 가수로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노래를 또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가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포장이죠 포장. 여러분들도 봐봐요. 내가 오래 살았는 동네가 제일 마음에 들고, 여러분 어릴 때 그걸 많이 느꼈죠. 기차 타고
채찍집만 놀러 가도 그 동네 가보면 왠지 낯설고 이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왜? 자기가 살아왔는 동네에서는 우물이 어디 있고 수도가 어디 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또 어느 골목은 편한데 남의 골목 가면 어색하니까 여기도 사람이 사나 싶죠. 그죠?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인데 군대 생활도 옛날 할 때 보면 우리 지휘자 대장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른 부대 요원보다 우리 부대 요원들이 제일 착하고 우리 부대 요원들이 제일 전투력이 강하고 우리 부대 요원들이 제일 단합이 잘 된다 그래요. 다른 부대도 사실 잘 되는데 자기가 소속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입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라이브 카피를 할 때 또 자꾸 라이브 카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해보면요 제가 제일 그 여러 명의 노래 가수 중에서도 생명력이 굉장히 길었고 보통 가수들 노래하면요 이 사장이 이제 자른다 그러죠. 한 6개월 3개월 하면 그만두시오 또 다른 가수로 바꾸는데 저는 내가 스스로 나왔으면 나왔지 주인이 그만두라 한 적은 제 경험이 없습니다. 제 물론 뭐 많은 세월 하진 않은데 여러분 제 노래 실력 알잖아요. 그럼 왜일까요? 왜일까요? 손님들이 아는 노래 하거든요. 손님들이 아는 노래 편한 노래 하거든. 악보 봐가면서 막 인상 써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핑거링으로 막 억지로 해서 막 흉내 안 내거든요. 편안하게 그냥 뭐 슬핑을 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저 하늘에 구름 따라 뭐 이런 거 뭐 어떤 노래를 하든 내가 가사만 알고 싶다 보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.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대하기 편하고 그러면 그 노래를 그래도 감상을 해줘요. 근데 막 오히려 잘하는 기도 잘하는 건 잘하는데도 내가 알지 못한 노래 내가 사실은 뭐 유명한 가수들 노래라고 하지만은 내가 그 노래 별로 잘 모르는 노래다 싶으면 아무리 신곡을 부르고 위에서 불러도 무대에서 불러도 사람들은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익숙한 것이 제일 편한 것이죠. 옷도 아무리 새 옷을 사도 자꾸 옛날 옷을 꺼집어 입고 신발도 자꾸 옛날 운동화를 구겨 신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편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자기하고 맞는 것을 이제 편하게 여기는 그 감정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타를 치면서 너무나 자꾸 새로운 곡, 어려운 곡, 포장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기 좀 전에 봤죠? 제가 봤죠? 내 마음에 슬픔 이런 노래 부르면 누가 하느냐 이거. 야 요새 그런 노래 누가 부르노? 나는 눈이 크나이 내가 부르겠다는데 코가 크나이 뭐 입이 크나이 내가 즐거우면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발을 둥둥 둘기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요. 사실은 이제 말뜻을 이해하겠죠. 그죠? 어제 그 어느 그 저 이제 저 저널리즘이라는 KBS에 제가 그 프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경찰대학 출신 표창훈 알죠? 제가 고등학교 때 경찰대학교 1기에 우리 동기들이 한창 그때 막 난리가 났었다. 경찰이 바로 뭐 총경이 된다고 뭐 막 하면서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끌어갔어요. 이제 우리 학교, 제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 그걸 근처도 못 갔고 뭐 기타 치고 논다고 뭐. 그런데 이제 그 표창훈 씨가 경찰대 출신이면서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을 했잖아요.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나와서 자기 국회의원을 4년을 겪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배우더라. 배우.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카메라가 없고 기자가 없는 소위원회 문 닫고 자기들 비공개라는 들어가서는 서로 막 단합이 잘 됐답니다. 여야가 얘기도 하고 그래 화기애애하게 그래 이거 결정하자 그러고 이렇게 해놓고 소위원회 딱 끝내고 카메라가 있고 방송이 있고 뭐 보좌진들이 딱 있는 어떤 그런 다시 전체 회의나 이런 데 오면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7분이잖아요. 7분 이내에 클라이막스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모습이 TV에 나오도록 해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또 이 자기의 그 배우 역할을 그게 배우랍니다. 결국 배우. 이게 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사람이 여보 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.
매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웁니까?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, 회원들 사이에서도 사람 간에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,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고,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 사람 맨날 싸웁니까? 그 분야에 갔을 때는 좀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, 다 화합해서 지내는 거예요. 그런데 왜냐하면,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천을 받아서 뽑혀야 되는 그게 있고,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사람들에게 임명받아서 그 자리에 앉고,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의 구청장이 밑에 뭐 국장이 과장이 있다. 그럼 과장 국장으로서 역할보다는 공무원의 배우가 된다는 거죠. 어떻게 하든 민원인이나 일반인 저 대상 앞에서 우리 현재의 그 구청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퍼포먼스로 방어를 하고,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냐에 따라서 나의 온모습을 감추고 지내야지만이 살아간다는 거죠. 그냥 우리가 전부 알고 보면 배우의 배우, 우리 세상이. 저는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. 사실 아 사람이 살아나가는 게 전 배우 역할을 하고 있구나. 사실 앞에서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인 배우죠. 사실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배우도 자기의 그 삶을 아닌 다른 삶을 살아본다는 의미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실 면에서는 감춰진 게 너무 많죠. 이 세상에서 진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진실된 삶을 영유하는 본보기의 삶이 됩니다.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. 아, 저 사람은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출근하지도 안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뭐 한량이처럼 맨날 백수처럼 저래 지내면서 기타 치고 지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야 돈 끌어모아서 통기타 캐프촌 만들고 뭐 나름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저 사람 삶은 뭐 우리하고 달라. 이렇게 이제 경제적 평가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전체라는 개념을 보고 저도 그랬잖아요. 직장생활도 해봤고 공무생활도 해봤습니다. 그 옛날에 저하고 같이 검찰공무원 해봤던 우리 동기들도 저를 대해서 다 압니다. 같이 생활했던 그 당시에 그 조직원들 말 그대로 그 같은 직원들도 저에 대해서 알아요. 이제 추억적으로 얘기하면 나하고 같이 사는 날도 자 한번 만나보면 그러죠. 어떤 때는 너무 저 이렇게 진실한 게 아니라 너무 예 뭔가를 감추지 않아서 그게 문제죠. 사실 그죠. 아 그래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서 가는 동안 이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감추어지고 포장된 단역 배우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우리 주변역 뭐 가수들 많죠. 유명세든 무명세든 뭐 이름만 되어도 뭐 공연도 다니고 저는 잘하는 건 인정합니다. 또 잘하고 또 그 사람도 박수도 쳐주고 또 그 사람 노래 실력도 사실 인정해요. 내가 늘 이야기했죠. 중요한 건 그거예요.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 것이 그냥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고 그게 자기의 재능이에요. 그 재능은 인간성하고는 달라요. 그 포장시키면 안 돼요. 그게 결국.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좋아할 뿐이지 그 재능에 감추어진 재능이 마치 인간성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초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마치 대개 노래처럼 포근한 사람인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저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제가 노래를 하고 제가 이 통기타 캠프 쪽에서 촌장을 해도 내 진심이 의도가 허위로 보이고 내 진심이 남한테 포장되게 보여서는 제 스스로가 용납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노래도 때로는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가장 편한 노래가 제일 좋다는 속에서 저는 편한 노래를 부르면 조금 이제 음악 조금 아는 사람 내고 가서 뭐 그런 노래를 뭐 옛날 뭐 그런 노래는 제라피에 있듯이 자기 귀에 즐거운 노래 자기가 아는 노래가 제일 행복한 노래. 오늘 또 조현민 칼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